동백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날에 2월 25일날 하우스로 할미꽃 모종 50공 트레이 46개 옮겼던 거 오늘 위로 집 옆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격장. 지금은 온도가 하우스 온도가 32도라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입니다. 점심 잔뜩 맛있게 먹고 밖으로서 실실 나와가지고 할미꽃 46개 50공 트레이 46개 위로다가 집 위로다가 동그라미에 네 판씩 실어가지고 10번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운동이랍니다. 걷기 운동. 이쪽 저쪽에 쫙 이제 봄이라고 싹들이 쑥쑥쑥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핸드폰 들고 지금부터 걷기 운동 2시간만 하겠습니다. 예쁘죠? 하늘 좀 보세요.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랍니다. 오늘도 7분 영상으로 핸드폰에 영상 찍겠습니다. 여기에 할미꽃 모종을 이쪽으로 제가 옮겨줬습니다. 이게 여기에 쫙 오메나 복수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지 꽃 구경을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히아신스 꽃도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요 자리로다가 할미꽃 모종을 옮겨줬습니다. 저 일 잘합니다. 일 잘한다고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랍니다. 딩가리 노래도 부르면서 여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점심 잔뜩 먹고 놀고 있는 시맘부. 지금 제가 뭐를 보여주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복수초꽃이랑 크로커스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복수꽃의 벌들이 꿀벌들이 와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엄청도 많이 꿀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초 여기에 심은 거는 한 거의 20년 정도가 되오는데 복수초 하나에서 꽃대가 20개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월달까지 쭉 피는 거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2월달서부터 꽃 구경을 실컷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복수초 꽃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크로커스 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점차로 하루하루 다르게 꽃이 피는 거랍니다. 요게 구근 하나에 이렇게 꽃송이가 여러 송이로 7송이 8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꽃이 꿀벌이 세상 모르고 꽃을 빨다가 내가 핸드폰 들이대니까는 이게 구근 하나에 꽃송이가 7개 8개씩 이렇게 쫙 피어 있습니다. 보라색도 이제 예쁘고 노란색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 인증샷 하는 것은 다 꽃 피는 것들 인증샷 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에 수선화 싹이 이제는 이렇게 쫙 크게 자라 있습니다. 알리움 싹도 크게 자라 있고요. 와, 집에서 노는 거 좋아요. 덕분에 매일매일 이렇게 집에서 영상 찍으며 놀고 있답니다. 우리 명이나물 싹은 세상 모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 그림자도 내 그림자가 더 웃깁니다.
이것은 명이나물싹이랍니다. 하나씩 이제 이파리 따서 명이장 하나씩 담글 거고요. 엄청도 크게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오늘도 6분 영상이로다가 이렇게 찍으면서 오늘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오스미 농원이랍니다. 엄청 예쁘죠? 이 농원은 우리 신랑이 가꾸어 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영상 찍으며 놀면서 놀면서 꽃구경 실컷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찰칵 찍으면서 또 뭐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가꾸는 거는 제가 가꾸는 건데요. 예쁘게 예쁘게 그렇게 그렇게 가꾸고 있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풍년아 있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와, 날씨는 정말로 좋네요. 엄청도 좋아가지고 풍년아 있는 데에 싹이 청구지 싹이 새파랗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저 좀 쳐다보세요. 우리 집의 성모님, 은총과 축복의 성모님이랍니다.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자나무에 제법 싹들이 예쁜 피게 피려고 봄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풍년아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집의 오엽성도 예쁘고요. 완전 봄날이 따스합니다. 풍년아 구경하세요. 아, 풍년아 향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향기가요 백리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묘목사마다 심어다 심을 사람 풍년아 심으세요. 향이 진짜로 예쁘고요. 이게 2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요 엄청도 향이 좋아요. 와, 찰칵 인증사 7분 영상, 7분이 훨씬 지났네요. 바오쌤이 농원에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